셔플 들어와 있고요. 오케이. 예, 할수 있어요가 예, 너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너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You can 알고요. Sit here. 자, 그러면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느냐?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I sit here? 어, 물어봤죠. Can I sit here? Yes, you can sit here. Yes, you can. 계속해서.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요. It begins at 7. Yes, 오. 이거 잠깐만. It begins at 7 this evening.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at 7 this evening이 뭔 뜻이에요? 오늘 저녁 7시에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언제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몇 시에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 콘서트 대신 왔죠. 그래서 at 7 this evening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What time? Concert begin.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이 한 장이었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셔플. 그녀가 어디에 살 것이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She will liv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e live.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잘하면서 이렇게 한숨 쉬어요. 오케이.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녀가 시골에서 살 것이다. 죠? 그렇죠.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 어디에 살 것인가요? Where will she live? 했더니 그녀는 시골에 살 거예요.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진요, 30 문장씩 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아이 should begin.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Should I begin?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제가 숙제 언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러면 이게 대답이 뭐였냐? 너는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는 시작해야만 한다였죠? 오케이, 그래 대답이 뭐였다? Your homework, 너의 숙제 안 망겨봤자. It 점심 식사 후에. 뭐라고? 안 들려.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그렇죠. After lunch. 무슨 뜻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 아, 그래서 언제 점심 식사 후에?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왜 저는 신발끈을 묶어야만 합니까?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 묻지 않는 누가다. I should tie.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tie? 문장 완성. Shoe, shoe lac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슈레이시즈. 오케이. 혜리야, 목소리가 안 들려. 말하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여기 진열하고 그 다음에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구야? 오케이.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You can fall down. 근데 이건 네가 넘어질 수도 있던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Because you can fall down. Okay, 수고했고요. Okay,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셔플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 생각해 보고요.